단독 전원주택, 입지가 전부다. 제 확고한 철학입니다. 근데 좋은 데는 너무 비싸고 별로인 데는 너무 안 좋고.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가성비 마을의 기준이 뭔데? 또 하나 찾았습니다. 바로 김포시 장기동 고창마을 앞입니다. 먼저 가격부터 짚어볼까요? 현재 네이버 매물, 집, 땅 모두 많습니다. 당연히 땅값만 봐야겠죠. 대지호가 평당 570만원, 공시지가 기준 대지추정가는 600만원? 공시가보다 네이버 호가가 더 낮다. 이건 다른 말로 급한 분들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네. 솔직히 향은 좀 빠집니다. 뒤로 고창공원 둔덕이 자리한 북동향. 하지만 공원 해발이 그리 높지 않아서 남양바지에 큰 문제 없고요. 오히려 다른 유해시설 다 빼고 오직 숨만 양팔 벌려 잡아주는 포근함, 요게 참 좋습니다. 토지 이동일이 2008년이니까 약 16년 돼가는 동네. 그래서 여기저기 지저분한데 방치된 곳들 어쩔 수가 없겠죠. 하지만 보세요, 나름 노력 중이죠. 민원이 있는 곳에 공무원이 있다. 이래서 LH 땅이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들어가도 되죠. 이렇게 가면 LH 김포 한강 1단지를 거쳐서 들어갑니다. 이게 싫으면 조금 더 가서 마을 중심으로 입장해도 되고요. 들어오자마자 양쪽으로 생활상권들이 쫙 좋습니다. 동네 모양은 여기서 좌우 나비날개처럼 예쁘게 펼쳐져 있네요. 그나저나 이거 다들 운영들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 편의점 있고 뭐 갈비집 있고 국수집 있고 뭐 이것저것 있습니다. 근데 막 그렇게 활성화된 느낌은 들지 않네요, 솔직히. 먼저 오른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하, 동네 이쁘다. 하지만 역시 산 쪽이 남향이라 집들이 다 도로를 앞에 두고 뒤로 돌아 하고 있네. 하긴 남쪽으로 돌려 앉아도 그닥 볼 건 없으니까 차라리 이게 속 편할 수도 있겠네. 저기 정면에 보이는 건 뭐죠? 타운하우스인가? 이렇게 단지, 아파트 단지가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 마을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차량 유입이 꽤 많습니다. 저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여기뿐만이 아니죠. 반대쪽, 그리고 뒤에도 작은 규모의 저층 공동주택들이 조금 놓여 있습니다. 얼핏 다 같은 단독 타운하우스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만일 저것들이 키가 조금 더 컸다면 제 점수 보따리는 그만큼 쪼그라들었겠죠. 이제 길 건너편으로 가볼까요? 미니미 귀염귀염한 타운하우스들이 쫙 놓여 있고요. 정면으로 녹지가, 와, 저기 뭐 갑자기 공원인가요? 이렇게 여유 있는 녹지가 있어서요. 참 외국처럼 굉장히 여유롭다 할까요? 네, 이런 거 참 좋습니다. 이게 맞죠. 이래야죠. 큰 맘 먹고 단독 들어왔는데 온통 사방이 건물들로 숨쉴 틈 하나 없다면 그게 어디 단독 마을이에요? 아파트 단지지. 아하, 이쪽은 바로 상가와 딱 붙었죠. 비록 아직까진 상권이 크게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존재 자체가 사는 분들께는 조금 피곤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이 상가와 이렇게 단독이 붙어있을 때는 이격거리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한 11발자국 떨어져 있는데요. 괜찮은 거는 저기 인도가 있어서 한 번 더 완충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아, 저쪽으로 돌아가면 엄청 예쁜 녹지가 있죠. 가면서 개발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소식, 김포에는 신도시와 신도시 사이 중간에 공창지대로 잠깐 막았던 동네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여기가 김포 한강 2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4만 6천 가구 2033년 목표. 이쯤 되면 김포를 분당급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소리죠. 때마침 지하철도 본사업 궤도에 올랐네요.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가 지난 8월 5호선 연장을 땅땅땅! 잠깐만, GTX-10이 2035년이니까 어라? 김포 한강 2, 5호선, GTX 3합 이렇게 완성되나요? 아이고, 김포분들 경사났네, 경사나서! 이 마을 앞쪽으로는 이렇게 큰 대로가 있고요. 저쪽이 장기역입니다. 근데 여기 앞에 이렇게 완충 녹지가 있어가지고 나무도 꽤 높죠. 확실히 소음을 좀 차단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마을 바로 건너편에는 이런 식으로 테라스 하우스, 테라스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저렇게 공원으로 가는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도상에는 없지만 여기도 또 이렇게 허산 숲길 입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여기니까요. 바로 이 산책로가 있는 거죠. 이거 진짜 좋다. 제가 이 마을에서 가장 높게 치는 게 바로 이 충분한 녹지와 공원. 산책로와 절대 거리는 가깝되 적당히 떨어져 있어서 햇볕도 충분히 들어오고요. 무엇보다 등산로 소음, 각종 벌레와도 사이를 적당히 벌렸죠. 누가 마을과 산책로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 게 좋아? 라고 묻는다면 고개 돌려 이 동네를 가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럼 교통은 어떨까요? 일단 아까부터 계속 얘기한 장기역, 걸어서 15분, 1km 안쪽이고요.
마을에서 일산대교로 빠질 수 있는 낮은 IC 6분 4km. 만일 여기서 자차로 강남에 간다면 이 코스로 평일 낮 기준 1시간 10분 정도 걸리네. 나쁘지 않죠? 수도권 평균입니다. 교육도 괜찮습니다. 장기초, 고창중, 장기고, 장애학생을 위한 새솔학교까지 모두 마을에서 반경 800m 언저리. 비록 큰 도로를 몇 번 건너 건너 가야 하는 부담이 조금 있지만 말이죠. 참고로 김포교육하면 이슈는 크게 두 가지죠. 고교 비평준화와 학급 부합일. 사실 이 두 가지 이슈는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동시에 완전 평준화냐 일부 평준화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참 얘기만 들어도 어질어질한데 덕분에 애들만 더 혼란스럽게 생겼습니다. 아까 본 대로 생활상권은 빵빵한데 그럼 대형상권은? 가장 놀라운 건 응급시설. 종합병원인 뉴고려병원이 걸어서 고작 에게 700m. 또 대형마트는 뭐야 차로 6분. 거기다 모든 배송 싹 다 가능. 이 동네에서 누가 인프라 어쩌고 물어보면 그냥 코웃음밖에 안 날 정도네요. 하지만 한 달 평균 대기질 그닥 좋지 못합니다. 보통이 많긴 한데 민감한 사람에게 나쁨도 종종 보이네요. 동네 주변에 숲공원이 아무리 많아도 지역 전체와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지역에서 마을 순위를 매긴다는 건 자칫 무모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마을은 없는데다 개인적인 감상이란 사람마다 전부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 역시 주관적인 총평이라 말씀드리며 늘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만 에라 모르겠다. 이번엔 화끈하게 김포 가성비 1등 도장 콱 찍어드립니다. 아, 한번 가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 혹시 영상보다 텍스트가 더 편하시다고요? 그럼 네이버 카페로 오세요. 모든 답사지를 사진과 글로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주거독립 만세!